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연일 수준 안보 소식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에서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세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코스타르 안겔루가 소유한 선사 그리스 베네룩스 오버시즈로부터 4만 큐빅미터급 LPG 운반선 세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성과는 총 1억 4천만 달러, 단화 약 1,550억 원이며 수주분에는 확정 물량 도축에 옵션이 한 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조선의 인도 시기는 2023년 상반기이며 이번 계약에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스 LPG 선사로 유명한 베네룩스 오버시즈는 현재 LPG 선대 다베나를 꾀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중형 LPG 선박 건조의 최강자인 현대미포조선의 선박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부터 2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LPG 운반선 가운데 16척을 수주,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95%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베네룩스와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인연도 참 깊습니다. 베네룩스는 지난해에도 현대중공업의 피지선 세척에 스크러버를 탑재해 선박 주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척당 성과는 3,600만 달러로 한화 약 397억 원 규모였습니다. 베네룩스 오버시즈 모기업인 코스타스 안겔루도 지난달 현대중공업에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장착한 91,000 큐빅미터급 초대형 가스선 도축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해운사들은 둘 다 코스타스 안겔루가 보유한 계열 선사들입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코스타스 안겔루와 현대미포조선의 인연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863억 원이며 계약 금액을 고려할 때 선박은 15,000 TEU급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추측이 됩니다. 해당 선박은 2023년 9월까지 건조해 순차적으로 선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올해 6척 총 6억 달러, 한화 약 6,600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 금액 77억 달러, 한화 약 8조 5천억 원 대비 7.8% 수준입니다. 2021년 들어서 1월부터 2월까지 한국조선의 기술력과 수주 영업이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실세 없이 연타석 수주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조선 빅3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